시간이 몇 분 걸리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까 20분 대 30분 대가 걸리는데 이렇게 작업하면 20분 대 30분 대 걸립니다. 보십시오. 저쪽에 이쪽 보입니까? 이쪽에 저쪽에 하고 있는 작업, 이쪽에 하고 있는 작업. 사람 키워봐야 돼. 자, 시간 재보세요. 이거 여기 한 묶음이 100묶음이고요. 3,000대면 저게 30묶음인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20분에 30분 걸려요. 시간이. 이렇게 하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안 흔들어 있는 거는 바로 개편기 다음 장면인데 이걸 한번 시간 한번 재봐야 돼요. 이거 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리겠죠. 2분 정도. 저게 참수면 되는 거죠. 네? 저게 이렇게 100개 묶음은 한 묶음이거든요. 한 묶음에 만약에 두 장만 조작병이 들어가 있다. 두 장만. 그러면 두 장이 1번 후보표 걸 빼갖고 2번 후보에 2번 후보표 건데 개수만 그냥 2번을 한 거예요. 장수는 이게 100장 맞는데 99장 득표했다 하고 이쪽이랑 102장 득표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 빼고 2% 넣으면 4% 조작이에요. 4% 조작.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두 장 못 잡아냅니다. 100장이 두루 돌리면. 네? 그래서 조작이 돼 있어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거 순대표가 아니에요. 드르륵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전자개표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전자개표기를 주가 되고 사람은 그냥 옆에서 뭐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개표기가 개표는 맞죠? 전자개표기가 개표했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무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찍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찍고. 예. 다음에 이제 요 장면.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했고. 다음에 10분 대, 13분 라운드는 13분도 사실 이거 뭐 사실 지금 한 건데. 자, 요거는 그냥 가지고 왔고 들고 와서 여기 쌓아놓고 딱지 이거 1분 후보 뭐 누구 2분 후보 있는 거 여기서 바로 빼내고 바로 돌립니다. 개수위 바로 이렇게 해갖고 개수위 돌려갖고 가져가요. 요게 이제 요렇게 해도 한 20분 걸릴게요. 20분 대가 걸리는데 13분 대에 나오는 거는 야 기록입니다. 그냥 바로 마무리 채로 가서 그냥 끝내고 간 거야. 이것도 안 한다 이거. 자, 이런 자료를 자, 이거는 공개되면 저는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이게 국회 시험 때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아니, 웃기는 건 제가 이걸 촬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분당원에서 이 총으로 사무. 저 핑크색이 옷 입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지금 휘릭 하는데, 저 위치가 다른 게 뭐냐면, 아래 하단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 뭐 하여튼 상관없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휘릭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 근데, 휘릭 하는 게 중요하니까. 휘릭.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은 저희가 그 개표 촬영을 해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수작업 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작업 개표라고 몇 달 전에는 하는 척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한눈을 팔고 딴 쪽을 보고 있으면 또 수작업 개표를 안 하는 장면을 찍어낸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10년 동안 우르르륵 하고 이런 뭉텅이로 개수만 해가지고 위험 검열을 거쳐가지고 공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벌어 이제 행동이 버릇이 되어놓으니까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 당시 보니까 그래 제가 보면서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왜 이거 안 하느냐 이거 매뉴얼 봐라 매뉴얼대로 안 하면은 선거 무효된다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저씨가 와서 이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지연되는데 그 장면을 저희가 두 커트를 찍어낸 장면입니다. 계속 돌려보세요.
저 주로를 하지요, 저. 얼굴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진 촬영을 했어요. 무용 예술인가요? 네. 그걸 수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피리릭. 그러니까 제가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나왔죠. 제가 지정하고 나니까 한 명 한 명 하지요. 조금 이따가 안 합니다. 지정이 나왔죠. 네. 아니, 옆에 서가 있는 사람은 중기자가 서가 있는데. 그렇다고 뜻이 났어요. 여태 저도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보여요.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이 교수님입니다. 분당서 개표 끝나고. 저 사람이 우리 지적하다가 막 시질을 해먹네요. 나도 나가버려야죠. 맞네. 근데 여기 개표 사원이 합의랍니다. 이 교수님한테. 참가이면 촬영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심사 집계예요. 수개표 하는 곳이에요. 아닙니다. 예. 아, 일당받고 하는 거죠. 공무원하고 은행원만 할 수 있대요. 무엇을 은행원만 할 수 있어요? 예, 넘어가야 합니다. 저렇게 수검을 저기 개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그 장면 보셨지요? 아까 이 교수님 동영상 이 장면을 보여주시다가 국회 당원들한테 그렇게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국회 시연이에요. 경일이 나타났습니다. 광을 좀 합니다. 이런 나중에 경일하게 이제 버리겠네요. 아니, 국회 경위가 선관위 직원들한테 명령을 받을. 없죠.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회장 되죠. 예, 국회 경위인데요. 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격렬하게 버려졌습니다. 경위 이쪽에 책임자 되신 분이 손짓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고 이제 테러를 한 거죠. 뭐. 저 지금 영상.